싸워라. 참나. 생활지도 강의가 별로, 요즘 생활지도 강의를 별로 안 해가지고, 뭐 이게 소중한 자는데. 결과 안내 중심의 다양한 손님법. 이 미디어를 경사가 잔소리하는 것보다 영상 하나를 보여주는 게 더 감동적일 수 있죠. 저기 지금 이 파일이 통째로 돌봄치유뉴스 카페에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영상 찍는 거 이거는 내일 아침에 또 거기다 올려놓을 거예요. 영상 다 통째로 다 올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쪽 방면에 회복적 생활 교육 혹은 학교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선생님들은 제가 저작권 프리로 드립니다. 내려받으셔서 이름만 바꿔서 강의하세요. 올해는 제가 휴직이니까 이렇게 나다니지만 또 학교에 있을 때는 학교 일에 또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프리로 드립니다. 부담되시면 나중에 막걸리 서져서 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9635 이 번호 좀 기억해 주세요. 여기에 제가 평생 결국 애들이 왜 사고를 쳐지려나 했더니 뭘 몰라. 개념이 없어. 옛날에는 부모님께서 당연히 가르쳐 주셨겠다 싶은 개념들을 어머님들이 교육을 안 했어. 그래서 때때로 회의가 들어요. 도대체 내가 뭐까지 가르쳐 줘야 되나? 저도 작년까지도 그 회의가 굉장히 심각했어요. 그러다 포기해서 이제는 그냥 뭘 가르쳐준다고 가르쳐줬다고 생각하지 마. 워낙 뜻밖의 것들을 몰라요. 6교하를 지나다니면 사실 6교하를 지나다 타고 나면 보상금 못 받잖아요. 그런 것도 애들이 들은 바가 없어. 그래서 지금은 아예 다 가르쳐줘. 또 어떻게 가르쳐주냐? 우리 학습지 형태로 그냥 교사가 말하고 끝나면 학습이 안 일어나. 여기는 전부 다 읽고 생각하고 보다 보면 쓰도록 학습지를 만들었어요. 제가 교직 33년에 저는 애들이 뭔가 사고 치죠? 그러고 바로 사회적인 학습지 만들어서 그 다음 뿌려. 예, 좀 이따 보시면 걸작품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앞번 최고의 사회적 기술 학습지가 바로 이 찌지기 올림픽입니다. 제가 우리 사회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수학여행 가서 애들이 싸웠어. 그냥 고딩이들은 꽤 거칠게 싸웠어요. 눈이 팅팅 붙고 학교 폭력 사안으로 처리가 되는데 왜 싸웠니? 사안 조사를 해봅니다. 어떤 애가 뒷담 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뒷담을 전해드릴 애가 화가 나서 반격을 한 거야.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대요. 이야, 저는 치장도들이나 뒷담을, 자 그럼 뒷담 듣고 화낸 놈이나 거기 누가 있어 중간에? 뒷담 전한 놈 있지. 뒷담 깐 놈 있잖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교육을 해요? 저는 성질이 더러워. 한번 볼을 봤으면 그 다음부터는 제발 되면 안 돼. 이래야 혁신이지.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렇지. 뒷담 깐 놈도 찢으라고. 전한 놈도 찢으라고. 뒷담 듣고 화낸 놈도 찢으라고. 그 중에 누가 제일 찢으라고. 말씀하지 마. 그러고서 온라인 상영제를 생각하는 거예요. 온라인 상영제 인명을 집어넣고 거기다가 올림픽 시상대 검색해서 거기다 넣고 전교생한테 설문조사 생기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급함에다 다 넣어드리고 이거 해서 생기면 보내주세요. 뭐 반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우리도 조사해볼까요? 선생님도
선생님들도 내일 당장 하잖아요. 이거 제 웃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일단 체험학습할게요. 비밀투표 간단하게 하는 요령입니다. 1번, 2번, 뒷땅 깐고 전화도 뒷땅 듣고 하는 놈이에요. 자, 고개 숙이시고, 저는 무슨 학교의 의사결정할 때 바로 비밀투표해요. 세상부에서 일어나라, 통해내라, 그러면 애들이 반발이 없어요. 근데 내가 결정하느냐, 니네들이 결정하지. 자, 고개 숙이시고, 비밀투표 체험학습입니다. 준비하시고, 수색! 1번, 2번, 3번 중에 누가 가장 찌질한가? 네, 감사합니다. 누가 제일 많았을 것 같아요? 2번? 2번이 제일 많아요. 뒷담 전화놈. 뒷담 전화놈이 1번이었어요? 아, 순서가 아니구나. 아, 그게 1번이 말이에요. 뒷담을 전화하네. 그럼 여기다가 A, B 그리고 교실에다가 우리 반 통계를 내는 거예요. 1위가 누구야? 뒷담 전화하는 거. 그 다음에 뒷담 딴 놈. 그 뒷담 듣고 하는 이름. 요거를 A4로 하면 안 돼요. A4는 유처. 양인 모든 문구에 다 A4라서 A4 거부하고 B4. B4 가로로. 통일 딱 해서 질문 들어오는 안쪽에다 딱 붙여놓는 거예요. 그걸. 그러면 애들이 화장실 가다가 뭔가 지금 뒷담을 전할 일이 생겼는데 아이고 뒷담을 전하면 내가 우리 반에서 그래서 아예 뒷담이 학교 안에서 발을 못 붙이는 거예요. 정년은 정저 그거를 다 모아서 통계를 냅니다. 담임 선생님들한테 통계 내주세요. 이러면 그건 못된 생활도 없잖아요. 저는 그런 건 누구시냐? 교내공사예요. 저는 그 교내공사가 없으면 좀 서운해요. 교내공사 온 애들이 그거 다 바를 정자는 다 붙이라고. 그래서 다 그럼 통계 내서 이거 우리 학교 전교생의 몇 프로는 뒷담 전한 놈이 1이라고 했다. 그래서 B, 너도 역시 B4로 다 합법합니다. 너들이면 답을 그러니까 그냥 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 실패를 준비하는 거예요. 생활에서 이런 방법이 제목이 뭐예요? 찌질이 올림픽. 이름도 잘 들었죠. 이거는 김영숙 교수가 정리를 해준 건데 요즘 선생님들이 애들한테 역사를 덮히거나 매맞는 일이 종종 일어난다. 이제 왜 그러냐? 김영숙 교수가 그 선생님한테 이렇게 학행 행동을 한 애들이 주로 와서 상담을 받잖아요.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면 어처구니없는 얘가 집에서 엄마하고 다투고 화가 잔뜩 난 상황에서 어렵게 그 어려움을 이기고 학교까지 왔어. 그런데 담임이 갑자기 누구랑 똑같은 말을 해요. 엄마랑 똑같은 말을 해요. 펑펑 번치고 학교에 왔는데 담탱이 엄마랑 같은 말을 탁 한 그 순간 애들이 돌아와요. 꼭지가 돌아와요. 그러니까 참았던 게 확 그래서 우리가 우리 연락으로 애들한테 엄마처럼 남은 애들이
전달할 거예요. 그렇다고 웃으면서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걸 내 글자로 순간 착각이라고. 남자 선생님이 공연을 당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 아빠하고 싸우고 학교 왔는데 이분께서 아빠랑 똑같은 말을 해요. 그럴 때 눈이 뒤집혀. 그러니까 나 때문에 나를 향해서 화난 게 아니에요.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이들은 선생님한테 화낼 만큼 한가롭지 않습니다. 우린 착각하고 살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존재라고. 그러니까 애는 그냥 애가 총을 빵 쏘면 나를 향해서 쏘지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피해야 돼? 5처럼 매트릭스처럼 피해라는 거야. 유연하게 피해야 되는데 본인이 우울하고 가다 가슴을 들이댄다. 해봐. 언제서? 그래 결국 애하고 싸움밖에 안 되잖아. 우리 겪는 이야기죠. 내 컨디션 우울하면 가서 받고 싶은 거 아니야? 그죠? 좀, 아휴, 내가 낫겠구나. 비슷하죠, 뭐. 내가 컨디션이 좋으면, 에이, 니가 또 무슨 일이 있어. 그리고 일어나 이렇게 할 텐데. 교직만 교과가 너무 낮아서 세상은 우리더러 철거통이라는 깨진 걸 모르고 세상은 우리 다 깨져있는 걸 찾습니다. 낮 교과가 1.7. 이게 경기도 신규 교사들의 2009년인가 아니 도대체 신규 교사의 만족도가 1.7%야 왜 그랬냐? 경기도가 나자를 그 지독하게 시키는 거야. 초등 선생님들은 잘 모르실 텐데 이게 자율학습인데 왜 자율학습은 감독이 왜 있어야 돼? 감독을 하고 또 주말에 하는 것도 야자래. 그게 무슨 야간이야 낮에 하면서. 그래서 경기도 교사들 만족도가 형편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훈육의 핵심인데요. 우리들은 요즘 그 1980년생 이후 애들이 인게이즈미 오어 인레이즈는 열받는다는 뜻이에요. 나를 수업에 끼워주지 않는 열받아요라는 뜻인데 초등 선생님들은 이미 이걸 또 실천하고 계시죠. 애들 참여 안 시키고 혼자 끌 수가 없잖아 한쪽으로. 그런데 중등 선생님들이 이것을 못 버틴 선생님들이 90년대 말에 얘네들한테 낚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엄청 쫓겨나듯이 그때 덤피를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참여를 시켜주지 않고 진짜 분노하는 데 그때 한번 명령했죠. 제가 학교 공동체 세우는 방법 저희가 보통인데요. 또 아까 명함에서 보셨죠? 저만 서로를 인정하고 격려하자. 요거가 사실은 저 영어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3R이라고 하이파이브라는 책에 소설
요즘 젊은 분들은 뭐가 없다? 네, 저게 네 가지. 근데 재미있는 거는 저게 로제타 스톤에도 이 말이 써 있다는 거예요. 가장 빈번하게. 그러면 역설적으로 말하면 이집트, 고대 이집트인들도 요즘 애들은 싸가지가 없다는 걸 생각했다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젊은 애들은 싸가지가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젊은 애들 싸가지가 있는 민족은 멸망한 민족이에요. 거기서 위로를 좀 받잖아요. 훌륭한 조선은 이게 왜 본 거예요? 이거는 제가 번역한 책이에요. 교사 리더십에 관한 책인데 제가 외국 여행 갈 때 원서 한 권을 들고 가서 여행 갈 때 책을 원서 한 권씩 들고 가요. 이때는 교사 리더십이 문제될 텐데 책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번역을 결심한 거죠. 그 다음에 오늘 요즘은 까칠한 학부모예요. 제가 영업가라서 그 검색해요. 외국인 교사들은 어떻게 학부모 문제에 대응하나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difficult parents. 어려운 학부모. 까칠한 학부모. 그걸 또 세 번 타서 구입해서 그걸 제가 공부를 했죠. 근데 이 책 번역한 거, 이 책을 번역했는데 인쇄가 별로 안 돼. 한 해에 몇만 권이 편했는데 인쇄가 안 돼서 번역을 포기했어요. 그러면 오늘 아깝던 그 책을 내가 써야죠. 이거 원래 책은 그냥 그런 공장 썼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어제 재밌는 저는 학교 활동 그 중학교에서 학교 장상 모범상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 6대 덕목 상이라고 있었죠. 금면상 무슨 상 무슨 상. 지금 그 전통이 남아서 지금도 6명에게 상을 주는 학교들이 많아요. 또 거기에 넘어간다. 20초 안에 빠삭빠삭 해석해야 되네. 15점 지진이면 7개월 5점 1인 2역 동료 평가예요. 동료들로 하여금 평가하게 해서 5점 만점이고 이걸 새날이롭게 적어줘. 1인 2역에 대한 동료 평가 결과. 그리고 포인트. 1인 2역은 청소만 주지 마세요. 청소만 주니까 1인 2역은 노역 잡부가 되거든요. 그냥 여러 가지. 내가 잘하는 것이 있으면 또 자동으로 들어가. 저는 우리 반 친구들이 나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사과하죠. 자신감
전문가과 도서관 이게 1인 두 번 활동 자꾸 넘어가서 나 네, 제가 출력을 해가지고 교실에 붙이고 주번 활동을 할 때 원래 전 두 명씩을 주번을 시켰는데 두 번씩 시키니까 애들이 3월 첫 주에 대체로 강신아 김씨가 돼요. 한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화딱지 나야 해. 3월에 주번 추는데 주번한다. 그래서 아 그러면 그냥 니네들끼리 마음대로 골라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후다닥 빨리 찾은 수가 있어. 언제 빨리 찾아? 아까 시험 기간 시험 기간 제일 안 찾는다. 꼴찌도 스트레스 받는다 그래서 시험 때는 왠지 두려워. 안 해. 그 시험 때 하는 애들은 미리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기말고사 때 주범을 자청하여서 그럼 이렇게 생활기록 저는 생활기록을 정말 500% 활용해요. 탁 써도 탁 여기도 1인 2격 평가하는 거 두 번 1인 2격 평가도 생활기록도예요. 생활기록을 적는 게 일이 아니에요. 이미 역할 나눠져 있죠. 1인 2격 총무팀장으로 학급의 모든 유인물을 학생들에게 배포하고 회신서를 수합하였습니다. 동경평가 결과 5점 만점에 4.76점으로 2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예술이죠? 생활기록도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선생님도 제 얼굴 보시면 카리스마가 있어요? 없어요? 카리스마라는 정말 요만큼도 없잖아? 그런데 우리 애들이 저를 어려워합니다. 왜? 철저해서. 아, 저 사람도 정말 미치게 만든 거야. 심지어는 유리창이 깨졌어요. 근데 딱 유리창이 깨졌을 때 유리창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치운 애들이 있거든. 그거 세 명의 이름을 딱 수첩에다 적어놓고 바로 내려가서 생활기록에 입력합니다. 몇 월 며칠 교실 유리창이 깨졌을 때 자발적으로 그 위험한 유리를 모아서 휴지통에 갖다 버렸음. 이라고 생활기록에 기록하고 단톡으로 날려 얘들아 이렇게 생활기록에 입력했다 독하죠? 생활기록은 이게 애들하고 소꿉장난하는 거야. 그러니 애들이 꼼짝을 할 수가 있나? 무슨 일이 생기면 뭔가 잘해라 잘하려고 내 까리집이 그렇게 된 거야 저절로. 이렇게 하면 근데 생활기록은 적힌다가 아니라 습관이 그렇게 되어버려요. 누나 그런 애들 민낯이 가벼워. 원래 중등에서는요 이 학기에 이렇게 들어가죠. 애들 얼굴 속에 닭이 얼굴이 있어요. 시험 가서 들어가서 그 둘러보고 그 출석 후에 이렇게 당인 이름 보면 아예 똑같아. 생활지도 이 1500바이트 750자의 힘 내 손 안에 있습니다. 이게 지도 활용을 못해. 엄마에게 우리 애들이 요즘 애들이 점점 더 이기적이다 이타적이다. 이기적이죠? 왜 이기적이야? 혼자 사는데 누굴 위해? 외동이 두 동이가 두 동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 애들 행동을 교정하는 수단이에요. 애들이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 그걸 생각해보면 탁! 저 이런 걸 다 적히는 거야. 짝꿍. 1인이라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이거는 주번 활동에 대해서도 동료 평가를 한 거예요. 왜?
담임은 애들 관심 밖이야. 1년만 어떻게 버티면 이 여자하고 끝이야. 근데 내 친구들은 평생인데 나의 친구들은 동료 평가가 훨씬 더 너 인마 이러면 너 생활이 왜 다 써준다. 응? 너 지갑이 뭐 다 쓴다 그러고 그러시던 친구 애들 관심이 없어. 근데 이렇게 동료 평가를 하는 거야. 이게 근데 애들이 어떤 애는 어떤 줄은 빨리 차고 어떤 줄은 늦게 차잖아. 그러니까 아 이건 불공평하다. 그래서 가산점을 줘요. 하루당 0.1점. 그래서 어떤 애들은 5점이 넘어. 그런 경우가 그래서 또 이것도 생활연구에 주관했던 애에 대한 동료평가 결과 5점 만점에 4점, 7.2점에 어떤 애는 인원이 학교 재직 39명이었던 거야. 계속 떨어지질 않아. 그래서 소수점 6점짜리까지 적어줬어. 그러면 대학 교수님이 저 입학사정관 이런 분들이 사실은 그 어떤 대학의 어떤 수준에 오는 애들은 거의 비슷하다는 거야. 지각 한 번도 없어요. 이 서울 사는지 애들은. 지각 한 번 했다고 자네 무단지 지각인데 이게 뭔 때문에 뭔가 그래서 지금 다 그 정도로 그 중진하고 그렇게 질문할 게 없어. 그런데 자네는 중원활동에서 3명인데 그러면 그냥 만족돼요. 그런 얘기를 다 해주면서 이렇게 애들하고 이렇게 해야 공동체성이라는 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스며들듯이 생겨서 그래 그 당시 말로는 뭐가 없거든 존재가 없거든 뭐 아, 경기도는 학급비가 좀 있나요? 아, 학급비를 전 이렇게 학급비 쓰는 요령 네, 저는 학급비를 제가 어떤 그 문화상품권이든지 학교에서 정한 항목 이내로 제가 학급을 다 타. 그럼 제가 다 써. 그리고 그 10만 원을 총무팀장에게 주고 학급 아이들이 운영을 해나가도록 1년 동안. 그래서 그 10만 원을 가지고 학급 기금도 운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나머, 그럼 체육대회 때 내가 선심 쓰듯이 애들에게 음료수 다 주지 않는 거죠. 학급비 예산으로 다 주죠. 자기 배치. 아까 말씀드린 거고, 1인 1역. 네, 1인 1역 저기 가시면 1인 1역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1인 1역 데이터베이스가 150가지 정도 있거든요. 그거서 거기서 보시고, 뒤에다가 붙여놔. 여기서 니네 하고 싶은 거 골라서 해. 그리고 두세 개 해도 돼. 생활기록부를 두툼하게 적히고 싶은 사람은 두세 개 해도 돼. 얼굴이 콘텐츠를 했다. 네, 보실까요? 경호팀 경찰팀장. 얼리버드를 기록한다. 이게 뭘까요? 얼리버드. 어떤 학생들을 기록하는 네? 네, 빨리 가고 가봤어요. 빨리, 네. 빨리 오는 학생들 기억합니다. 네. 빨리 오는 학생들. 근데 똑같은 것도 지각한 애들 기억하면 애하고 싸워요. 근데 일찍 온 애를 기억하라 그러면 정말 엎어지랑 며칠이랑 똑같은데 경찰팀장이 인기가 높아집니다. 근데 지각하는 애라고 지각하는 애를 딱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하고 관계되십니다. 그러니까 1인 1역 일찍 오는 애를 적도록 하고 또 얼리버드니까 이건 좀 담임의 팀인데요. 저희는 음식 남아있는 집에 남아서 버리는 음식이 없어. 누구를 줘? 얼리버드를 줘. 교실을 학교에 오면 교실에 가서
책상 위에 교탁 위에다가 우리 집에서 얘들 안 먹는 간식을 이렇게 잘라서 넣고 협착순 몇 명까지 먹어라. 그래서 내가 나중에 우리는 조심해서 노사한 냄새 안 먹는 거야. 그래서 영화는 못 먹어, 그쪽으로. 그래서 어떤 데, 으아! 내가 들어가는데 먹은 거 다 먹었어. 그 집에서, 버려지면 신부심이 나왔습니다. 그 저번 사람은 저도 송선생은 판단 종이봉투에 넣듯이 뭘 갖고 다녀? 웃긴 일이에요. 근데 저희 반에는 압도적으로 2위가 누구였냐? 조회 팀장이에요. 조회 팀장. 중등에서 꼭 이렇게 가정통신문만 걷는 것만 우리 딸내미하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 가정통신문 갔다가 식탁 위에 놔두면 한 장에 500원씩 준다 그랬거든요. 돈 엄청 나는데 그렇게 많잖아요. 근데 이 조회 팀장이 걷고 걷고 저희 제가 다녀갈 때 내가 늘 1위가 몇 개 1위 했어요. 하여간 1인 2역의 소중한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학급 앨범 자료 CD 담당 제작한다는데 이거는 한 해가 4월 2일 첫날 여학생인데 얼굴이 하얘. 이름도 하얘. 녀석이 장상을 하고 그 시간장치를 보장받았다고 와서 선생님 저 탐다 보장받았어요. 근데 3월 2일 첫날 이렇게 딱 보니까 한 일요일을 보장받더라고. 근데 그거 고장났다고 단위만 더 써서 서슬이 시퍼렇게 내가 그러면 불려는 거야. 아, 속으로 이제 이 나이 되니까 참지 얘도 또 무슨 사연이 기분했구나. 저렇게 많은데 굳이 와서 담임한테 그 얘기를 한다니 그러려니 하고 얘가 나중에 학비 지원을 받는데 학비 지원 신청을 했어요. 전화를 받았어. 선생님, 저희가 수급과정은 아닌데 아빠가 아이를 그때 뇌졸중 맞아서 의식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지금 인천에 어느 요양원에 가 있는데 회생 가능성은 높다. 그만 두고 나니까 이해가 되지. 얘가 왜 까칠해? 세상에 나에게 이런 일들이 다가오는데 이런 일까지 세상이 나를 자꾸 버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러면 애들이 가장 큰 문제가 자존감이 타락합니다. 우울해서 힘든 상황이 다가와도 자살하지 않는 애들은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자살합니다. 저는 이 아이를 위해서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얘 역할을 보니까 CD 굽는 병단이야. 지금은 CD 굽는 그런 역할을 잡아서 USB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 소중한 CD 라이더 있는 애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본 걸 부산대 그리고 CD를 일반 리너스만큼 학급비로 구입해서 그 아이한테 주고 제 그 컴퓨터 하드에 있는 영어 학습 자료 이거를 하나를 겹씩 구워서 주고 네가 이거를 구워서 우리만 모두에게 나눠주거라 한 거예요. 근데 그 하루에 기껏 구워봐야 두세 장밖에 못 구워요. 거기다가 내가 내 팬으로 내 이름 써서 우리만 모든 아이들에게 이걸 하나씩 나눠줘요. 아. 이게 힘들지만 이걸 통해서 뭐가 생겼어요? 두 가지. 소속감과 자존감이죠. 그래서 저거 파고 컴퓨터 개통을 나가서 지금 취업해서 홈페이지 관련 사업을 하고
112를 이 정도로 소중합니다. 그 112카페 KT21 플래시하고 112를 해서 네, 112력 우리 반 경고팀이랑 재미있게 살죠? 저. 네, 심각하고 진지한 거 아닙니다. 네. 그래서 여기 넘어가네요. 칭찬 스티커, 이것도 이 스티커 제도는 모든 별 스티커하고 개인별 스티커하고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이게 미국 가서 제가 보는 거예요. 미국 교사들은 구슬통을 두 개다. 그래서 애들이 다람쥐 하나 더 행동하면 이쪽 구슬에 있는 구슬통이 늘 저도 웃겨. 그럼 애들이 시각적인 거야. 와, 구슬이 나왔다. 또 찾았다. 와, 좋네. 초딩스러운 거지. 근데 중등에서는 또 그게 어렵잖아. 이거 어디 통을 두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스티커를, 그 아이디어를 보고 이렇게 했는데, 아이들의 개인적인 어떤 노력, 이런 것들을 공동체에 환원시키는 멋집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여기서 몇 가지 줬죠. 1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교과 선생님 칭찬을 받으며 2번 무단지각에 한 명도 없었네. 3번 각종 상을 받으며 4번 성적이 5번 다양한 생활 교수에게 받으며 6번 바람직한 행동을 예술이죠. 특히 교과 선생님 칭찬을 받은 경우는 이걸 왜 기본에 넣느냐? 초등도 그렇죠. 교과 선생님하고 이게 트러블이 생겼을 때 담임으로서 난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사전에 이렇게 해보면 교과 선생님한테 칭찬드리면 스티가 올라가죠. 그랬더니 어떤 한 해에 이 칭찬 팀장이 저걸 붙일 때 굉장히 꼼꼼한 칭찬 팀장이 됐네. 근데 거기다가 매달 며칠 수학 시간에 발표를 받았다고 칭찬을 받았다고 내가 그랬습니다. 아무 기회가 못해. 그것도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놨어. 그걸 열어본 순간 그 저주를 짜증. 왜? 복사해서 모델을 세워주고 그랬죠. 교과 선생님이 특기사항이 있잖아요. 담임이 쓸 수 있는 한 거기다가 복수다가 난 그런 거 없었어. 애들은 이 칭찬 스티커의 위력이 엄청 커져버린 거예요. 100개가 차면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피자, 피자. 근데 처음에 피자 먹고 그 다음에 또 피자 먹었었잖아. 그 치킨이 치킨이 무슨 치킨? 난 많이 치킨. 녹화된 중이기 때문에 말은 못해. 그 치킨, 뭐 한, 피자는 그냥 한 개 시키면 두 개 시켜도 보는 거. 그거 보시겠지. 내 돈으로 하는데. 근데 생활, 이걸, 이, 지금 이 파일을 학부모청에 대 사업을 틀어놓고 다 설명을 드려요. 학부모청에. 학부모들이 알아야지 담임에 대해서. 저는 학부모총회 때 제 돈으로 음료수 빵 그 핫 그 뭐지 포트 커피 포트를 두 개 사다 놨어. 어머니 차 드세요. 오시면 뭐 차 몇 가지 이렇게 해놓고 어머니 차 드시고 빵도 드시고 그리고 왜 드시게 하냐 그리고 한 시간 내내 크게 드시고 그럼 요렇게 노대목에 갔을 때 어떤 어머님께서 손님, 그 손님 다 쓰시는 거예요? 이런 말이 나오는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잠시 그렇죠 뭐 그러면서 다시 어색한 그게 대박났어요. 저희들이 돌아가면서 하면 안 될까요? 이러시는 거예요. 세상에 감사합니다. 1년 내내 먹으면 나중에 부대찌개 그거 먹고 어떠고 에어컨 고깃집을 해가지고 고깃집도 가서 먹는데 어머니께서 한 사람도 돈을 안 받으려는데 아니에요
어머, 아니 어머니가 내 신경을 받으시라고 하루 등신 우리는 삼겹살 먹으러 가는 거예요. 하루 등신 100%. 이런 그러니까 애들이 선생님 우리가 너무 잘 먹어요. 진짜 다. 그리고 재밌는 거 이건 자기들이 노력을 해서 얻은 거라서 여자애들도 곱빼기인 거고 안 그러면 우리 다니면 짜잔짜라고 짬뽕밖에 몰라 이렇게 해요. 누가 얻어먹으면 그렇게 해도 네. 우리 생활정보의 전문가 심지어는 롤링페이퍼도 전문가 롤링페이퍼 선생님이 너희들에 대해서 뭘 아니 니네들이 동료에 대해서 평가해봐라 그럼 생활정보에 적어줄게 적어요 생활정 인성에 대한 동료 평가 결과 이런 거 이런 거 이거 하나 어? 동료들이 평가하였어 제가 평가하는 거라 정확할까요? 부정확할까요? 더 정확해요 최상급도 우리 반에서 가장 모험한 사람 이게 생활지도가 이게 근데 저거 하려면 항목이 좀 많아야 돼요 적어도 누구든지 한 개 항목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딱 선생님은 우열을 가장 필요한 거예요 우선 모든 아이들이 한 가지 이상 항목에 채택되도록 하고 시작을 한다 그러면 미리 미력 최상급 동력평가 결과 그러면 말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어요 팩트야 네, 이렇게 영어도 또 생활도 영어도 그러죠 레토릭 아까 말씀드린 저희 카톡이 9000편 되는 건 뭘 되네? 레토릭을 해서 생활도 최고 전문가를 바로 갖다 대주면 되고 멘토링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동료 학습 멘토링 요거는 그 과목별로 85점 이상인 걔네들을 멘토를 요청을 해요 그리고 뒤에다 적어놓고 이 아이들로 통해서 배울 사람들 그쭉 애들이 자발적으로 써요 그러면 이게 아주 학력이 올라갔나요? 그런 얘기 하시면 섭해. 학력을 높이자는 게 목적이 아니야. 호모 멘토스. 인간 멘토하는 동물이야. 태어나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단계가 돼요. 호모 제가 만든 말. 그리고 애들이 멘토링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항상 이 왼쪽 주머니에 수첩을 갖고 다녀요. 그래서 누구랑 누구랑 공부하죠? 볼을 못 맞춰. 저 방금 내려가서 내려가면 됐지. 무슨 시간에 아무개와 아무개가 멘토링 수학 과목에 멘토링을 하고 있어요. 꼭 바로 단톡으로 알려줘. 죽지. 애들이 휴대폰 충전기도 우리 유심. 컨셉이 그래요. 집보다 편해야 한다. 우리 교실이 니네 집보다 편해야 된다. 그래야 나온 맛이 엄마는 초등학교 왔는데 이혼해서 딸 살고 재혼해서 살고 아빠는 통성 교도소 가고 형아는 군대 가 있고 나 혼자 사는데 그런 아이에게 내가 해줄 게 뭐예요? 너희 집에 없어도 우리 교실은 다 배려해 한국 방과 후에 이 숙제를 할 때 친구 집에 가자고 교실에 와 다시 이래야 공동체성이 얘들아 우리는 하나다 뭐가 하나예요 진하게 느끼도록 해야 되죠 그 편안함에 그 1인 1역을 통해서 학교들이 얼마나 그 정말 윤택해지는가를 애들이 느껴야 돼요. 그러면 내가 기여함으로써 공동체가 달라진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동네에 신문
이런 일들을 저는 담포 학부모님들에게도 애들에게 보내는 소식을 학부모님들에게도 다 보내드립니다. 아까 제가 까칠한 학부모라 책 수입해서 읽었다고 말씀드렸죠. 책 세 권을 수입해서 읽고 나서 제가 내린 결론, 에이 괜히 믿었다. 상담원이랑 똑같아요. 평상시 소통 잘 하고 그리고 정보를 충분히 공유할 것, 그리고 사안이 발생하면 공감부터 해드릴 것, 하는 옷이라고 해서 잔소리하는 것이 그게 핵심이에요. 열심히요. 그래서 학부모님을 만났을 때 요거는 꼭 한번 보시고요.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마음이 여유가 있으면 내가 화나서 대들 때 이럴 때 여유 있게 대하시죠. 그런데 어느 때 애하고 자꾸 싸우게 돼요? 내 몸이 힘들 때. 그래서 지금 연배가 40줄에 저거 들으셨으면 운동이 필수예요. 운동 안 하면 큰일 나. 어떤 큰일 나느냐? 남편을 잡아먹어. 남편의 밥 씻는 소리에 막 소름을 그런 체험 있으신 분은 다시 태어나는 중년이라는 책을 꼭 사보세요. 왜 그 책이 소개가 안 됐네. 다시 태어나는 중년. 근데 40대가 되면 담임하기가 어려운 게 내 몸이 처지면 애들하고 싸워. 느닷없이 애들하고 싸우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합니다. 컨디션이 좋으면 너그럽게 넘어가. 다시 태어나는 중년 보시고 이제 일주일에 세 번은 운동하시자. 근데 사실 그 바쁜 와중에 제가 자유를 휴직인 거 말씀드리셨나요? 제가 올해 휴직이에요. 자유를 휴직 들어보셨나요? 네. 자유 휴직을 마음껏 누리고 있어. 이보다 제가 야 이거는 내 인생에서 두 번째로 잘한 선택이야. 얼마 안 가. 아,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공식적으로. 제가 무슨 그 교사들이 좀 교사들 성격이 못된 점이 있어요. 완벽주의. 근데 제가 더 완벽주의 생활지도자라면서 이걸 겉에서 보면 생활지도 굉장히 뭐 바쁘고 뭐 뭔가 많이 하는 것 같아. 들어가서 보니까 전혀 애들이 성찰이 안 되는 거야. 이것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워서 그리고서 다 맞고. 교내봉사, 사회봉사, 축소정지 뭐 이런 거 다 제법 되는가 봐. 이게 무슨 봉사야, 그 봉사가. 그래서 봉사활동 판단하고 찾아다니면서 인사들이 위에서 봉사활동을 시켜달라고. 특히 주목했던 내가 지어가던 센터. 지어가던 센터는 어려운 애들, 한부모 가정 애들, 뭐 조선 가정, 다문화 애들이 와서 저녁까지 거기서 먹고 가요. 걔네들을 봉사를 극적으로 보내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학습봉사 시켜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 애들을 초등학교 1학년을 산수 뭐 수학문제 근데 여기서 애들이 질겁한 거야. 말을 안 듣네. 거기 애들이 또 만만치 않거든요. 또 간을 봐. 형 일주일 뒤에 잘 거잖아. 근데 간을 봐. 그러니까 애 때는 전전긍긍의 2주 동안 봉사하고 그러면서 와 담당이 나 때문에 엄청 하는 그런 성찰을
10명을 버리면 8명이 바뀌어서. 그 목사님부터는 그래서 이만 마을 교육 공동체, 마을을 다시 되살리지 않으면 학교는 없어요. 내 안에 복, 네 안에 나 있다? 그치? 내 안에 다 없다. 우리 교사들이 문을 닫고 여기 꼭 갇혀있는 나는 미래가 없어요. 다 지역아동센터, 뭐 건강가정지원센터, 오시라 놀고 학교 옮기면 전 거기 가서 인사해요. 제가 이번에 새로운 처음으로 왔는데 제가 무슨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야. 무슨 사안이 발생하면 그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 밖에 내 안에 답이 없습니다. 네. 네. 그 정도도 저는 ICT를 뭐라고 결론했느냐, 아이들과 커뮤니케이션하는 툴이다. SNS 이거 스튜던트 네트워크 서비스. 아이들과 네트워크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카톡, 페이스북, 전부 저 나의 날개야, 날개. 애들한테 페이스북으로 인성교육 하는데요. 지난번에 5,000m 달리기할 때, 그 올림픽에서 여자 선수 둘이 넘어졌거든요. 넘어졌는데 그, 아이고, 이끌고 들어오는 그 장면이 SBS 뉴스 때 나왔어요. 그걸 페이스북에다 올리고, 오시중원팀. 올림픽은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야. 이게 올려놨는데 이번에 어제 그저께 다른 학교랑 축구 시합을 했는데 경기 학교가 다른 학교 3-2로 이겼어. 그런데 페이스북에 애들이 하는 거야. 상대 학교 이름을 공유하면서 아무개 중학교 수고했어요. 이긴 우리는. 그리고 그쪽 애들이 우리한테 축하드려요. 교실에서 얘기해서 애들이 이렇게 변하겠어요? 변하지 않아요. 승리의 기술, 패배의 기술. 작년에 삼성이 준우승했을 때 그 두산이 나와서 할 때 그 삼성이 그 박스가 처음 도열해서 박수 쳐줬잖아요. 전 그거 그때도 우리 애들에게 패배의 기술. 이것이 바로 프로다. 그때는 무슨 이런 식. 승려들 무슨 성찰하는 이게 진정한 혁신적인 겁니다. 네, 여기 약은 여기까지. 이거는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무엇을 이게 약장사가 약하는 게 가짜 이게 많잖아. 그러니까 예리한 질문을 해서, 네, 네. 각 카톡방을 열어서 하신다고 했는데, 네. 그러면 학생들이, 네. 물론 자주 이렇게 질문하고, 이렇게 하면 소통은 잘 되겠지만, 네. 실제로 각 카톡방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 네. 카톡방은 두 가지 방이에요. 하나는 사랑방이 있고, 공지방이 있어요. 저는 사랑방에 안 들어갑니다. 자기들끼리 노는 방, 저는 공지방에 있으면서 거의 스팸을 날리죠. 아침에 모닝톡 그래가지고 오늘 공부할 내용이다 살짝 미모하라. 그 집에 갈 때는 존내 더 오늘 공부하는데 다시 한번 볼래? 지겨워요. 스튜던트 네트워크 서비스인 거예요. 네. 네. 답이 됐나요? 네. 또 아, 있을 수 있고요. 있고. 그런 애들, 밴드나 카페에다가 아예 게시판을 만들어 놨어요. 동네 신문. 그래서 톡으로 보내는 걸 거기다 공시해 보내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갖고 하는 애들을 보내요. 학부모님들도 볼 수 있어요. 카페가 매년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그냥 이북페이지를 하시는 거예요? 게시판 하나씩을 추가하는 거죠. 2016년, 2017년. 옛날에는 학교 홈페이지에다 했었는데, 아니, 학교 떠났더니 슬금슬금 자료가 사라지더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되냐면 진짜 다 방을 안 가나요? 지금도 있어요. 제가 휴직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제도 30년이거든요. 뭐 그 당시에도 30년이 다 들어온 건 아니고 그 당시 한 20년, 25년 정도 들었는데 지금도 제 스텝을 그리워하는지 아직도 한 10명, 15명, 20명 정도가 단독에 이렇게 있어요. 나가는 건 자유고 나가는 건 그럼 그럼 네. 원래 꿈이라는 게 그런 거 선생님들께서 저한테 꼭 주시면 출근방에도 초대해 드릴 수 있고 방문방에도 초대해 드릴 수 있어요. 방문방은 뭐 영어과 국어과는 1318명이 다 탔어요. 2번방, 영어과는 3번방, 국어과는 2번방. 정보가 끊임없이 보게 돼. 초등에서 수학에 관심 있으신 분은 수학방에 초대해 드릴 수가 있어요. 이 수업은 국어에 관심이고 연극에 관심이다. 그러면 그 방에다 초대해 드릴 수가 있어요. 정보가 엄청나요. 하루에 부담이 없으니까 서로 회원 가입 조건도 나가도 그만 들어가도 그만 루팅만 해도 그만. 네, 또 실제로 네. 정서적인 문제 말고 정신적인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이 요새는 학급에 보면 네. 몇 명씩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아이들 때문에 사실은 수업이나 생활지도가 어려워지는데 네. 용한 명의의 리스트가 필요한데, 저는 거기다 내보내 경기도는 방역 정신보건센터. 우리 김현수 교수가 경기도 방역 정신보건센터장을 하고 계셔요. 거기 도움을 받으시면 저는 서울 방역 정신보건센터에 센터하고 거기에 자살 예방센터 거기 그분들하고 네트워크를 해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전화를 해서 그분들 도움을 받아요. 전문가 리스트도 또 제가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보통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신경정신과 소개하면 이게 학부모님들은 그래요. 치료 받았는데 효과가 없어요. 네, 근데 그거는 저한테 좋은 글 제가 정리해 놓은 글이 있어요. 신경정신과는 특히 환자와 의사의 궁합이 중요해요. 그래서 몇 번이고 돌아다녀야 돼. 또 파고파고는 지금 우울증 치료 받았어요. 그래서 몇 번째 상담하다가 자기에게 맞는 의사를 만나서 치료됐다 그 얘기도 하고 한 번에 꼭 애가 특히 애가 마음에 들어야 돼. 가서 보고 애가 마음에 들어 하는 분 치면 거기서 상담을 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데 찾아보고. 질문이 예리하다. 네. 또 아니면 날마다 오는 데가 아닌데. 그러니까 어려운 질문 쳤어. 환영합니다. 뭐 가족방을 만들면 네. 부모님끼리 갈등이 생긴 경우도 있지 않나요? 학부모 그 컨셉의 처음 출발 자체가 중요한데 저는 제 학부모 처음에 이렇게 빙 불러와 자수 배치를 빙 불러와 미리 누구 엄마 오신다 그러는 거기다가 누구 뭐 아는 게 이게 팻말을 종이를 써서 쭉 불러놓고 그리고 바쁜 3월에 여기 오실 때 저하고 개인적인 말씀하고 오셨지. 근데 제가 애들 이름도 다 몰라. 그러니까 오신 사연이나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집에 참고할게. 그러면 그런데 제가 한 시간 프레젠테이션하고 그다음 앉아서 뚝 돌아가 한 마디씩 하는 거야. 어머니님 이런 말씀을 저는 오히려 오픈해 봐. 그리고 처음 얘기를 하다 보면. 엄마들이 피지고서 우리 집의 문제나 그 집 저 집 문제가 똘똘이야. 그래서 제가 어머니들께서 그걸 체험하셨기 때문에 동의를 바로 그날 구하고 그 다음날 제가 참석하신 어머니들 휴대폰 번호를 다 이렇게 앱에 보내드려요. 지금은 뭐 카톡
카톡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여기 마을 공동체라는 것이 어머니들께서 학교 문턱이 닳도록 오셔라고 무슨 기회만 있으면 와서 보세요. 그리고 저한테 한 얘기 있으면 후려하지 마시고 아무 때나 하셔라. 그래야 우리가 발전합니다. 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네, 그렇게 해서 여태까지 뭐 애당주 신지 자체가 아이들을 서포트하는 우리는 세발자들보다 어머니 아버님 그보다 세발자들보다 아이들을 안전하게 태워하는 그런 일은 뭐 그럼 두 번째부터는 아예 다음에 오실 때 저 수업 공개하는 날 오실 때 그날은 우리 저녁 같이 먹기로 해요. 늦게 오시는 건 학교 앞에 식당에 가서 오시라고 그래서 막아줍니다. 네, 궁금한 게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기 강사님께서 네. 아 그러면 그 제 카톡 아이디가 ICT5입니까? 제가 올해 경기도 파주부터 제주도 노슬포항까지 전국을 타면서 강의를 뭐 수십 차, 수백 차. 고민의 지점이 거의 비슷비슷해. 하늘 아래 새로운 고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고민이 있으면 저한테 질문하세요. 그러면 제가 답이 이미 게시판에 다 올라가 있어. 그럼 저는 그 게시글 주소만 알려드리면 따돌 일이 발생했어요. 하시면 되나요? 그러면 바로 주소 붙여드려요. 애들 보고 영상 보고 줄줄줄게 하고 다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매뉴얼 혁신이라고 하는 거는 정상화하는 거더라. 정상화하는 것이고 아직 인간성이 더러운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해도 학교를 불러가야 돼. 특별한 비기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다. 오늘 그런